네, 조화면 놀리는 시즌 2. 정말 지금 보니까 현장을 보니까 더 많은 변화와 발전이 느껴집니다. 아마 더 궁금해지실 텐데요. 이분들의 성장 궁금해하고 응원하면서 국내외 기자님들께서 정말 다양한 질문들을 저희에게 미리 보내주셨어요. 제가 대신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주신 기자님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연합뉴스의 김정진 기자님, 그리고 헤럴드팝의 이미지 기자님께서 우리 감독님께 질문 주셨어요. 시즌2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조화면 올리는 만의 장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고, 시즌1에 대한 매니아층이 많은 상황에서 시즌2 연출 부담스럽진 않으셨는지, 시즌2만의 차별점 뭘까요? 부담스러웠고요. 차별점이라고 할 만한 것은 시즌 1에서 이미 이 배우분들이 너무 그 본인들의 캐릭터를 그 정확하게 그 잡아놓으신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시즌 2에서는 그 이제 그 정해진 캐릭터에서 이분들이 그 변화된 상황을 맞이해서 어떤 선택들을 내리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 선택을 지켜보는 그 과정을 이제 시즌 2에서는 시즌 1과 다르게 이 성장이라고 하면은 그 지점에서 변화된 상황에서 어떻게 달라진가를 보게 되는 지점이 시즌 2의 차별성으로 시즌 1과는 다르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그 지점이거든요. 과연 누구를 선택하고 어떠한 결과가 될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하비엔의 노이슬 기자님, 그리고 파이낸셜 경제 금윤지 기자님, 싱가포르 에잇월드닷컴에서 질문 주셨어요. 시즌2로 돌아왔습니다. 시즌1과 비교해 어떤 점이 가장 달라졌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시청자분들에게 이 포인트를 꼭 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장면. 자, 달라진 점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포인트 꼭 놓치지 마셔라 하는 킬링 포인트. 소연 씨. 일단 저희 드라마에서 보면 2.0으로 나온 이제 좋아할 사람에 대한 이제 그 부분에 집중을 해주시면 아마 저희 드라마 보시면서 좋아할 사람에 있는 목록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에서 되게 큰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되게 유심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할 사람, 송강 씨? 어떤 장면 놓치지 말아야 될까요? 저는 전체적인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시즌 1에서의 모든 인물들의 갈등이 너무 많았어서 시즌 2에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 유심히 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감독님.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선택을 내리는 그러니까 그게 마지막 최종 선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매 순간마다 선택을 내리게 되거든요, 배우분들이. 그 선택을 내릴 때의 그 이분들의 긴장, 떨림, 설레임 아니면 이게 맞는 것인지 불안, 요 감정들이 어떤 식으로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지 그 부분에 그 집중해서 보시면 재밌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또 성장의 과정이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질문은 정말 많은 매체에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만큼 가장 궁금한 질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말레이시아 고 케이팝, 그리고 말레이시아 케이팝드, 인도네시아 팝벨라, 그리고 인도네시아 비바, 인도네시아 컴파스닷컴, 싱가포르 야후 싱가포르, 그리고 싱가포르 유 위클리, 필리핀스 빌리지 피폴에서 질문 주셨습니다. 만약 조알람 2.0 어플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다운로드 받으실 마음이 있나요? 혹은 받지 않고 직접 마음을 전할 생각이신가요? 소연 씨. 저는 굉장히 뭐 예고편에도 살짝 나왔지만 저의 어떤 선택으로 인해서 뭔가 선호와 혜영이를 둘다좀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한것 같아서 그런 감정들이 되게 힘들었었어요. 찍으면서도. 그래서 저는 만약에 나온다면 깔지 않고 전하게 되더라도 직접 제가 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눈을 보고 직접 네. 전하겠다. 송강 씨. 저도 어플을 깔진 않을 것 같고요. 되게 마음을 쉽게 전달할 수 있는 거는 좋은 것 같지만, 말을 해야 더 진심으로 받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깔지 않을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깔지 않겠다. 난 무조건 깔아요. 무조건. 아, 무조건. 너무 궁금하잖아요. 아, 근데 결혼했는데 막 울리면 어떡하죠? 아, 걱정이 너무 앞서는데 예, 지금 기자님들께서 걱정하지 마라라는 표정을 왠지 짓고 계실 것 같아요. 자, 다음은요. 조이뉴스 24의 김지영 기자님 그리고 싱가포르 야후 싱가포르에서 우리 감독님께 질문 주셨어요. 조알람 어플을 통해 발생하는 사회 문제를 시리즈에 담을 때 가장 주의하셨던 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어떤 거였는지. 그 어플이 혹시라도 혹여라도 그 저희의 뭐 감정적인 부분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감정을 컨트롤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라거나 아니면은 그게 계급과 계급을 분리시키는 문제가 생긴다거나 아무튼간에 이런 그 어플에 대해서 너무 냉철하게 보려고만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분 좋은 상상, 차라리 이런 어플이 있으면 아 이런 또 새로운 그 상황들이 생기는구나. 다만 그런 좋은 기분 좋은 상상을 하면서 그 좋은 어플을 본인이 주인이 되어서 그 다룰 수만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너무 겁내할 건 아니지 않을까. 사회적인 메시지를 담았지만 반대로 그 사회적인 메시지 안에는 너무 겁내할 필요도 없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인도네시아 그레이드 그리고 말레이시아 고 케이팝에서 질문 주셨어요. 우리 김소연 씨께 주셨는데 아역으로 데뷔한 이후 오랜 시간 많은 작품에서 좋은 연기를 펼쳐왔습니다. 다양한 작품, 다양한 캐릭터들을 연기해왔는데 다른 작품들에서는 볼 수 없는 좋아하면 울리는 시리즈만의 특별한 점 하나만 좀 꼽아주신다면?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것과 다른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 잠시만요. 늘 매 작품마다 사실 다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맞아요. 계시는데 조한람만의 소연 씨의 모습은 어떻게 다른지 좀 궁금하긴 해요. 마음가짐도 달랐을 수 있고 이제 좀 더 이제 뭐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새로운 것에 도전해 나갈 때의 그런 설레임 그리고 뭔가 지금 조조의 상태가 이제 대학생이기 때문에 대학생 초년생들의 그런 풋풋함이나 그런 발랄함도 조금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그렇죠. 나이대에 맞는 그런 네. 풋풋한 발랄함을 만나볼 수 있는 그런 또 특별한 작품입니다. 자, 다음은요. 여성 동화의 정혜연 기자께서 우리 송강 씨께 질문 주셨어요. 송강 씨도 요즘 다작의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장르도 상당히 다양한데 배우로서 본인이 작품을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시나리오 작품을 볼 때 저도 시청자 입장으로 결국에는 재밌고 의미 있는 메시지가 담긴 작품에 마음이 더 가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더 새로운 면모를 많이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역할을 연기해내는 배우기도 하지만 또 시청자의 입장으로 예, 많은 시청자들에게 재미와 의미를 주는 작품을 선택하신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스타포커스의 이은서 기자 그리고 말레이시아 곡 케이팝에서 우리 송강 씨께 역시 질문 주셨어요. 좋아하면 울리는 나빌레라, 스위트홈 등 웹툰 원작의 작품들에 출연을 많이 했습니다. 송강 씨가 웹툰 드라마 주인공을 맡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웹툰을 원작으로 한 작품에 끌리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웹진남. 감사합니다. 웹툰에 중점을 두고 그러진 않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시청자 입장으로서 재미있고 의미 있는 메시지가 담긴 작품들이 더 마음에 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웹툰 원작으로 한 작품들이 팬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서 저도 그 부분들이 의미 있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우리가 만찜남, 웹찜남 하면서 진짜 찍고 나왔다. 그래서 현실에선 없지만 우리의 진짜 이상형이 많이 표현이 되잖아요. 그런 점에서 송강 씨의 모습을 많은 분들이 또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예, 좋습니다. 자, 다음은요. 질문을 정말 많이들 해주셨어요. 감사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스포츠조선의 문지영 기자님께서 우리 감독님께
감독님의 전작들에서는 감독님 특유의 과감한 연출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조화면 올리는 주인공들의 섬세한 심리 묘사가 중요한 로맨스 장르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연출을 맡으시면서 연출적인 면에서 주력하시겠다고 생각한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이번 시리즈에서도 감독님만의 특성을 살릴 강렬하고 과감한 연출을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 제가 강렬하고 그랬었군요. 전작들이 그렇잖아요. 네. 아, 근데 그 점에서 이번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까도 그 얘기했던 바 같은데 오히려 저조차도 그 잊어버렸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이 있어요. 저렇게 젊었을 때 그 사소한 일에도 그 감정적으로 동요하고 이랬던 점들, 오히려 지금 같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제가 본의 아니게 더 그 이런 격해한 에너지를 받게 된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그 오히려 이번에는 그래서 그 저조차도 잘 모르고 잊고 있었을 법한 그런 감정들을 배우분들이 충분히 다양하고 풍부하게 표현을 해주고 계셨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지점을 현장에서 느낀 것만큼 전달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오히려 수동적으로 조심하려고 했던 그런 편입니다. 대려. 근데 감독님의 연출도 더 업그레이드가 됐을 것 같은 기대가 상당하거든요. 왜냐면 저도 전작들의 팬으로서 굉장히 심리적인 묘사가 강하고 드라마를 표현을 잘해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거기에 이렇게 로맨스 장르까지 합쳐져서 어떤 모습들이 그려질지 궁금합니다, 감독님. 자, 다음은 필리핀 매체에서 질문 주셨어요. 조조라는 캐릭터를 연기하며 많은 것을 느꼈을 것 같은데, 조조 캐릭터를 통해서 김소연 씨가 배운 점, 그리고 조조를 연기하면서 연기자로서 배운 점 무엇일까요? 캐릭터로 배운 거는 이제 조조에게는 굉장히, 모두가 마찬가지지만 조조한테 특히 선택의 기회가 많이 주어졌었어요. 그래서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져야 한다는 그런 부분들이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이번 캐릭터를 하면서 내 선택에 있어서 그 책임과 그 감당하는 거를 내가 해야 한다는 그런 걸 많이 배웠던 것 같고, 또 연기자로서는 조금 더 섬세하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 20대 청춘의 그런 감정들, 설레고 떨리고 또 이런 겁나는 그런 많은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들을 다가가는 그런 거를 많이 배우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모든 역할을 맡을 때마다 100% 이상 그 역할을 책임지는 우리 김소연 씨의 모습과 참 닮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다음은 스포츠 조선의 문지연 기자, 그리고 스포츠 경향의 이다원 기자께서 송강 씨께 질문 주셨어요. 자, 넷플릭스의 아들과 더불어 여러 방송사에서 지금 송강 씨 아들 소유권을 주장하는 곳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수식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나요? 되게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고요. 그런 수식어를 들을 때마다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이 들고요. 요즘엔 되게 뻔할 수도 있겠지만 배우라는 수식어가 어울리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감정 표현을 다양하게 할 수 있을까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배우라는 수식어가 어울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포부를 말씀해 주셨는데, 김소연 씨는 어때요? 어떤 수식어를 앞으로? 예. 저는 그냥 진실된 배우, 뭐 진실된 사람으로 이렇게 남았으면 좋겠다. 근데 진짜 소연 씨를 보면 약간 설레이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작품들에서도 네. 그렇고 소연 씨를 보면 설레민 같은 느낌? 네. 그런 수식어도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떤 수식어가 붙든 사실 저에게 애정을 갖고 붙여주시는 그쵸? 거잖아요. 그래서 뭐 사실 뭐 많을수록 좋지 않나. 그렇죠. 네. 수식어 부자 되고 싶다. 네, 저 예. 되고 싶습니다. 좋았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동아닷컴의 함나연 기자께서 송강 씨,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인 조화면 올리는과
스웨이트 홈에 연속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넷플릭스가 본인을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또 넷플릭스가 배우 송강의 필모그래피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궁금합니다. 넷플릭스와 같이 작품을 하게 된다는 것은 배우로서 되게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2019년 조합은 울리는 시즌1부터 지금 벌써 세 번째 같이 오리지널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같이 할 때마다 너무 즐겁고 좋은 추억이 쌓이는 것 같아서 너무 기쁘게 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또 더 자주 뵐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면서 자 시간 관계상 질문에 대한 질의응답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질문 주신 기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좋아하면 울리는 시즌2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많은 예비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 세계 190여 개국의 시청자 여러분들께 끝인사를 좀 부탁드릴게요. 김소연 씨부터. 시즌1 굉장히 많이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시즌2도 공개할 예정인데요. 시즌1에서 보여드렸던 조조, 선호, 혜영이의 케미에 더 부응할 수 있게 열심히 촬영을 했으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강 씨? 네, 좋아하면 울리는 시즌1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시즌2도 너무 재밌고요. 시즌1과는 또 다른 매력이 많으니까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김진우 감독님? 예. 네. 제가 그 현장에서 느꼈던 이 젊은 배우들과의 그 좋은 에너지, 경쾌한 느낌, 그 여러분들도 같이 동참하셔서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마 정가람 씨도 마지막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지 않을까요? 가람 씨? 아, 어떤 뭐 말보다도 이 하트, 그쵸? 좋아하면 표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좋아하면 마음을 표현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 하트, 예. 좋아하면 울려야 하는, 좋아하면 울리는 정말 많은 분들이 시즌2 기다리고 계셨을 텐데요. 올 봄이죠. 이 설레는 봄에 3월 12일 좋아하면 울리는 시즌2를 여러분들의 봄으로 맞이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저는 진행의 박경림이었고요. 지금까지 좋아하면 울리는 시즌2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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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트로 인사를 드릴까요? 예, 올 봄에는 우리 모두 사랑해요. 네.